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중학생이 되려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려면 중학교를 졸업해야 되죠. 그렇다면 대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에서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근데 계속해서 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성적의 지원 자격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소망 잃지 말고요. 입문은 1.83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1.55등급. 그래서 실망하고 있죠. 의치대는 1.21등급을 받아야만이 내가 한번 이 학교에 지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성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까 강도사님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뭐예요? 눈 뜨자마자 뭐예요? 기도해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면서 자면 돼요? 안 돼요? 또 자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눈 뜨면 뭐예요? 휴대폰 확인하죠. 부랴부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 가려면 눈 뜨자마자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눈 감기 전까지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눈 뜨자마자 공부하고 눈 감기 전까지 공부만 하면 되느냐? 잘 봐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엄청 행복한 표정이 있어야 돼요. 어머, 이거 너무 재밌네. 이 문제 너무 쉽네. 유퀴즈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여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어서 수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수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조세호랑 유재석이 너무 놀라는 거죠. 어떻게 힘든데 수학 문제를 풀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친구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수학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그냥 풀리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강도사님 제자 중에도 야, 내 제자 중에 서울대를 갔네 이렇게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노력해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지원의 자격, 어떠한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갔을 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곳, 우리가 정말 어떤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곳만큼은 원하며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일까요? 어딜까요? 고개 들어봐, 대답을 해봐. 우린 믿는 자들이 어떻게든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들어가야 할 그곳이 어느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공부를 조금 못하여서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하물며 뭐 내가 바라는 그 학교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곳,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내가 그곳을 원하면 노력하며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우리가 알고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아프니까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기는 하지만, 바라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그 신령한 축복, 뭐 치유이든 회복이든 문제 해결이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각종 아픔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지만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믿지 못한 자들이고, 허락하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현아, 그래서 강도사님이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아프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 이 복음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이에요. 그 조건이 15절에 여러분들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우! 다시 읽을게요. 15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이 갈,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지원 자격, 자격 요건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어제 제가 몇 반에 로뎀 쏜다고 했는데 몇 반이죠? 오케이, 몇 반이에요? 1학년 1반? 1학년 1반 애들 로뎀 쏘고 덤하여서 대답하는 친구에게 뭐 맞든 틀리든 대답하면 너무 좋은 거. 아, 배준수 어제 수련회도 안 해놓고 손 들기 뻘쭘하게 손절할 수도 있다 이겠지. 자, 준석을 손 들어서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 너는 맞추면 내가 쏜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 못 들었어요. 미안해요. 뭐 순수한 뭐라고 하는 거. 저 다른 사람. 제일 뒤에 효민이. 거짓이 없는 사람 맞죠? 제가 나중에 로뎀에서 한 통 쏠게요.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어떤 사람? 배준서 실족하지 마라, 고개 들으라. 어종 어제 수련회 안 온 친구. 손절이다니 너. 말해봐. 뭐라고? 뭐라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맞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근데 뭐 배땡땡이란 친구가 순수한 사람, 효민이란 친구가 거지점사람, 오땡땡이란 친구가 뭐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 어머님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내 자녀를 좀 만져주세요. 이 만짐이 뭐 이건지 이건지 뭐 알 순 없지만, 예수님! 내 자녀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져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예수님께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져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근거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사랑한 자녀를 두고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만져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것이죠. 나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병이 치유되지 못한, 소망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뭐 약을 따리고 뭐 계속해서 진료하고 뭐 치유돼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딱 완치니 어떻게 됐다?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나병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아픔이 예수님의 그 만지심의 복음을 통하여서 일순간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 것.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무엇이다? 무엇인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무엇인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닫기만 하여도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영어 해석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 이거 읽는 사람 내가 팥빙수 쏩니다. 도전할 사람. 아, 역시 배준서 오정호 손절. 니들 수련 안 했잖아. 현서 일어나서. 현서 손 들었잖아. 앉아서 하나 일어나서 하나 어차피 쪽팔릴 것 뻔한데 뭐 일어나서 한번 기가 막히게 시 일어나서 아 마이크 필요 없어 일어나서 아 앉아서 할까? 아 그래 앉아서 해도 부끄러울 거니까 한번 들어볼게. 시작. 에이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강도사님이 빨간 색깔 글씨를 해놨어요. 요거 현수 한번 읽어봐봐. 시작. 하나님의 터치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힘이 있는 터치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러한 만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만지시는 것은 단순히 만짐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는 아프니까 복음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만지심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우리 아이들 잘 살아갑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말해야 돼? 엄마, 엄마의 신앙이, 아빠, 아빠의 신앙이 내 인생을 좌우해.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했어. 예수님의 만지심을 기대했어. 엄마, 나는 엄마가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거 꼭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휴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는 복음 앞에 엎드려야 돼. 제발, 부디 그런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을 기대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터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기대하며 말이죠. 근데 이뿐만인 줄 알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보세요. 이건 자막 없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위에 무엇을 한다고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이거니 인간이 줄 수 있는 거 없는 것? 없는 것. 예수님만이 신령한 축복.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인가 질병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면 아픔이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며 이 친구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것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 야 고개 들어봐. 그러니 부모의 요청에 너희들 순종해야 다녀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누구보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건 너희들의 부모님이란 거 기억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자, 지금부터 얘기 들어갑니다. 고개 들어, 야, 고개 몇 번 들으라고 얘기해야 돼. 부모님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극반, 완전 반대되는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막 데리고 가요. 예수님 우리 자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러는데 제자들, 본문 봐요. 내용에 제자들은 13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꺼져!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꺼져! 라고 하듯이 꾸짖거느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극반되는 반응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요? 야, 이 꺼지라고 말하는 이 나쁜 놈 제자들아, 왜 너희가 꺼지라고 하냐? 환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 찾아오며 제자들은 꺼져라고 꾸짖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꺼져라고 말하는 그와 함께 나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왜 꺼지라고 하냐, 왜 꾸짖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노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꾸짖음을 넘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이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고 듣고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강도사님이 아기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엄청 온유하잖아요. 강도사님이 아기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답을 해봐, 질문을 하면. 강도사님이 아기들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극혐. 엄청 싫어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일단 말이 안 통해. 대답이라고는 이것밖에 안 돼. 응예! 응예! 똥매러워? 응예! 배고파? 응예! 뭐가 필요해? 응예! 아, 저 짜증나는 거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대답을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든 반응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강도사님이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럴 거라고. 그 애가 강도사님 애라고 생각하면 그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애기가 엄청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를 만나봤어요. 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분의 말처럼 조카가 되게 좀 이쁘게 보이는 거야. 어, 뭐지? 이 사랑스러움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딱 3분 지났거든요. 3분 딱 지나니까 이름이 시우인데, 어, 시우야, 엄마 부른다. 빨리 나가봐. 문 꽉 잠그고 아아아아 한데 계속 귀에 이어폰 꽂고 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아, 틀린 말도 있구나. 난 진짜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아이를 좋아하지 못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강도사님이 애들을 왜 별로 좋아하지 않냐고요? 사실 좀 귀찮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노트북 작업하고 있는데 톡톡톡 깨뜨리고 막 뚜껑 열릴 것 같은 거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그 달성하는 부분에 이 갓난 애기들이 다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죄인들을 치유해야 되고 많은 죄인들을 회복의 길로 돌이켜야 되고 말씀 통포함으로 모든 영혼들을 깨부셔야 되는데 아이들, 지금 아이들을 뭐 축복, 안수 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시대적으로 무너졌던 모든 유대 땅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왕 되시며 그곳에서 나는 그 왕을 섬기는 사람, 그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애기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를 따는 제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일들이다. 그런데 꺼져, 엄청 걸거쳐, 뭐야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15절 시작. 아 걸고쳐 꺼져 라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도 지금처럼 이 아이들처럼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잘 들어봐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힘이 날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힘들 때가 대부분 뭐 18 뭐 있다면 18에 8알이 힘들 때라면 한 1알 정도가 힘이 나게 돼요. 이 사랑한 자녀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알은 너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지 알아요? 아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 때, 아기가 어떤 문제를 경험해서 막 힘들어할 때, 그 아기가 누구를 찾아온 줄 알아요? 정말 신기하죠. 제 조카는 저를 찾아오잖아요. 왜 맨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 삼촌은 나쁜 띠리리, 3분 이상 절대 안 놀아주는 띠리리인 거 아니까 어떻게든 힘들어도 이 아이가 어디에 달려간 줄 알아요? 엄마 품에 달려가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 가족사 이야기 계속할게요.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조카를 엄청 엄하게 혼내는 거예요. 이리 와! 무엇인가 잘못을 했겠죠. 혼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혼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싶어요? 안 안기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절대 안 달려가겠죠. 방문을 걸어서 안기고 시불시불시불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애들 어떤지 알아요? 분명히 저 인간은 나를 혼냈는데 저 인간에게 달려가서 안겨서 울고 다시 나 그렇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안길 수 있지? 이 아이에게는 아직까지 무엇이 있다? 순수한 신앙이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훈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신뢰에 따른 믿음이 생겨나서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애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딩들 잘 들어라. 그리고 기억해라.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다. 다음에 이 고백 잃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온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멍청이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올 겁니다. 근데 기억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요. 이거 잊으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막연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까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왜요? 그의 말에 따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아야만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 자격의 조건이 준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 장이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수련회니까 어차피 반별 모임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장면을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난 모든 것들을 지켰는데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한 가지 그 부자 청년 모든 규례를 지켰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21절이에요. 끊어 정신 차리고. 자, 거의 다 왔어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문제점, 그에게 있는 부족한 점 지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물질을 가진다는 것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규례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문제가 있다. 이 물질이 너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에 방해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그 후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너의 도움이 필요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연아! 그런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 강연이, 자, 22절 강연이 읽어봐. 큰 소리로 다 들리게 읽어야 돼. 웃지 말고 읽어봐. 끝까지 시킬 거야. 22절 시작. 강연아 하나도 안 들려. 다시 시작. 강연아 하나도 안 들려. 다시 시작. 읽어. 끝까지 기다릴까.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어떻게 한다?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더니 근심하고 걱정하더니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떠나가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규례를 열심히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는 물질을 가지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된다? 아킬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1학년들은 못 봤을 건데 2학년, 3학년들과 같이 봤던 원숭이 영상 기억나요? 원숭이 영상 기억나요? 뭐 어떤 사람들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칸을 둬요. 그리고 손만 들어가는 구멍을 내놔요. 여기에다가 제 원숭이도 정말 좋아하는 바나나를 막 넣죠. 그 바나나를 잡아서 빼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 길잖아요. 빼려고 하니 동그란 구멍에서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손이 안 빠져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원숭이 IQ가 아니라면 생각해봐요. 잡았어요? 빼야 돼요? 내가 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멀리서 와! 뒤졌다 원숭이!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달려와요. 그럼 이 손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돼요. 근데 원숭이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뭐 때문에? 미친 거죠.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욕망이 이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그 욕심이 원숭이의 생각과 모든 것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놓기만 하면 돼요.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대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돼요. 그럼 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어요?
어떻게 이제 알았어요? 반응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구제함에 썼을 때 더 많은 축복들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못나요. 놓질 못해요. 아프니까 복음이에요. 해결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근데 못나요. 왜요? 이거에 대한 나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물뿐인 줄 아세요? 어제 수련회 참석하지 않은 우리 중3 한 자매가 있습니다. 너 왜 수련회 참석하지 않았니? 라고 질문했더니 친구가 가지 않아서 저도 부끄럽고 외로워서 수련회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건 뭔지 아세요? 친구라는 거예요. 저 내일 수련회 못 갈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야 돼요. 그 친구에게 부자 청년의 재물은 뭔지 알아요? 여행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놀, 쉼. 저 가야 되는데 학원에 보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곧 시험이에요. 이 보강 듣고 좋은 성적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게 뭔지 알아요? 미래에 대한 성공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공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친구 따라 교회 가지 않고 친구 따라 엉뚱한 곳 갔다가 친구도 나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거 엄청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다 붙잡았다가 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놓지 못해서, 이거 놓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놓고 도망쳤을 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지 못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하나 예화가 더 있는데 요거 스킵할게요. 요거 스킵할게요. 되게 표정 좋아한다. 요거 스킵할게요.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지 말까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있잖아요. 알겠어. 빨리 자리에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까지 빨리 말할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엄청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100세에 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 야 천천히 올라와. 100세에 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이삭 번제 드려. 대박 사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말할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해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27절입니다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이거 안 읽으면 오늘 설교 아무 의미 없어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 다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잊어도 되는데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짜 대박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가 없대요. 설교의 반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어떠한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부모님께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거 다 부모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함에 부모가 그 아이가 알지 못하게 그 아이를 다 도와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마치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면 돼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믿음으로 생겨지길,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